남자 아우라 M입니다. 엄청 머리 짧았던 이제 아이비리그 컷의 유행이 이제 완전 거의 끝났고 요즘 반대로 슬슬 이제 장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재작년쯤에 장동윤님 보고 결심했다가 포기하고 작년에는 이제 또 현진님 보고 결심했다가 또 포기하고 이번 시즌 지금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면서 제일 쉽게 빨리 포기하는 이유가 기르는 동안 만나게 되는 게 거지죠. 지금 제 앞머리 당겨보면 거의 이제 코 지나서 윗입술에 닿을 만큼 길렀거든요. 하지만 드라이만 잘하면 지금 현재 거지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엄청 길어 보이거나 지저분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지존을 예쁘고 멋있게 넘길 수 있는 헤어 드라이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커트. 내 장발의 목표가 거의 막 추모처럼 엄청 거칠면서 긴 느낌의 장발이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기르시면 돼요. 하지만 저처럼 좀 깔끔한 느낌의 장발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르시는 중간중간 커트를 계속 하면서 길러야만 지저분하지 않게 기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시작은 투블럭이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머리는 완전 바짝 밀어서 엄청 짧고 윗머리가 긴 상태에서 장발을 시작하면 기를수록 약간 레고 머리처럼 보여서 굉장히 별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앞머리랑 윗머리가 더 길고 옆머리는 상대적으로 좀 짧아야 돼요. 이걸 반대로 옆머리가 길고 앞머리가 짧게 되면 이렇게 여자 쇼커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깔끔해 보이려면 정면에서 봤을 때 귀가 어느 정도 보이면서 파여 있어야 돼요. 얘가 귀가 덮이는 순간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뒤로 넘기고 구렛나루 여기는 너무 길지 않게 적당히 좀 요 정도 길이를 그냥 유지하면서 나머지를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지존 스타일링의 핵심. 얘가 머리가 계속 길다 보면 무거우니까 윗머리는 눌리기 때문에 옆머리는 숱이 많아서 이렇게 불룩해지는 버섯돌이처럼 되는데 그럼 이제 못생겨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옆볼륨은 최대한 작게, 두 번째, 윗볼륨은 최대한 많이. 이거 기억하시면서 머리 감고 난 직후부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그냥 여러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머리를 털어주듯 말려주면 됩니다. 저도 머리를 길러보니까 왜 여자들이 바쁜 아침에 머리를 못 감는다라고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필요한 거, 빨리 말려주는 초강력 헤어드라이어 모다나 글램파워 아이오닉 드라이기 1800W 고출력 BLDC 광속모터 2단 풍량, 3단 온도 조절, 원터치 쿨샷 버튼으로 손쉬운 스타일링까지, 가벼운 무게, 그리고 예쁜 컬러까지. 러블리 리포머 보다나. 오늘 보다나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줄 텐데 머리를 전체적으로 말리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거, 구렛나루 보면 구렛나루가 여기는 떨어지는데 이 뒤에 슬슬 이렇게 뻗치기 시작하죠. 이쪽도 이렇게 좀 갈라지면서 뻗칩니다. 얘들을 먼저 눌러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항상 제 헤어 드라이 영상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요 작은 핑컬핀을 이용해서 구렛나루를 손으로 일단 모아주시고 얘가 휘지 않게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찍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눌러준 다음에 나머지 머리는 손으로 정리하고 지금부터 머리를 말려줄 겁니다. 가장 강력한 2단 풍량, 3단 온도로 방향 상관없이 말려주시고요. 중간중간 들어 올려서 안쪽까지 잘 말려주세요. 이렇게 절반 이상 말려줬고 이제 앞머리, 옆머리, 그다음 윗머리 순으로 정리를 해줄 텐데 일단은 윗머리를 뒤로 약간 좀 넘겨놓고 이때 필요한 게 이거 보다나 고저스 볼륨 브러쉬. 이건 오늘 PPL 광고 제품이 아니라 제가 작년 10월부터 진짜 제가 찐으로 쓰고 있던 제품입니다. 얘가 좋은 게 여기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람을 줘도 뒤쪽, 속까지, 반대편까지 바람이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뒤에 꼬리를 열면 이렇게 코칭이 나오거든요. 한 반 정도 갈라서 롤빗을 넣은 앞머리 각도가 여기에서 수평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왔다 떨어질 수 있게 최대한 위로 올려서 말렸다가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최대한 볼륨이 위로 올라왔다 내려오게. 앞머리가 100% 바짝 마를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이 말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옆머리. 옆머리가 떴을 때 누르는 건 역시 똑같이 이 굵은 롤빗을 이용해서 빗어주는데 그냥 빗지 말고 얘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롤을 반대로 말아주면서 눌러주시면 돼요. 보이죠? 여기 볼륨보다 여기 갑자기 확 눌린 거. 그리고 또 지저분한 거, 여기 귀 주변이랑 뒷목 요 라인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좀 작고 흠이신 곳은 굵은 롤빗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요거 보다나 뿌리 볼륨 스틱 브러쉬.
2월 27일까지 드라이기 구매하면 이 브러쉬도 같이 주거든요. 얘는 원래 뿌리 볼륨을 넣는 용도로 나온 건데 얘가 롤이 작다 보니까 이런 작은 부분 섬세하게 스타일링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꽂아놨던 핀 빼고 얘도 역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려주면서 붙여주듯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지저분했던 거를 얘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살살살 펴주면서 이렇게 말려주시면 깔끔하게 돼요. 훨씬 깔끔하죠, 이쪽보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옆머리를 100%에 가깝게 말려주세요. 일단 윗머리는 가르마를 타시면 되는데 한 4:6 정도로 너무 오대받지 않게 다시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세 손가락을 가르마에 걸고 뒤로 넘겨주듯이 말려주세요. 가르마를 처음부터 나누는 것보다는 위로 뒤로 올려주면서 말려줘야 그나마 이제 볼륨 살리기가 조금 더 쉽고요. 일단 말려준 다음에는 살짝 나눠줍니다. 가르마에 볼륨 줄 때 항상 하는 게 여기 잡고 들어 올리고 이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 줬다가 차갑게 식힌 다음에 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좋은 건 3단 고온에 1단 저속으로 약하게 바람을 주다가도 여기 있는 이 쿨링샷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3단 냉풍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뜨뜻미지근한 그런 바람이 아니라 정말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고정이 굉장히 빨리 돼요. 저보다 머리가 더 기신 분들은 이걸로도 좀 역부족이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쓰시면 돼요. 핀 얘를 가르마 부위에 넣고 긴 핀으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럼 얘 자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잡히죠. 이제 이 핀을 바로 빼지 마시고 그냥 이거 꽂고 뭐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여러 가지 하다가 외출 직전에 빼주시면 됩니다. 뜨거운 바람을 쐬어주면 더 빨리 볼륨이 생겨요. 이렇게 빼면 툭툭 털어주면 또 볼륨이 꽤 잘 살죠. 이렇게 말려주면 완성이고 이제 개인 기호에 따라서 뭐 스프레이로 고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섬세하게 온도와 풍량을 조절해주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장발을 향해 가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거지존에서 지저분하지 않게 드라이하는 방법을 이 보다나의 글램파워 아이오닉 드라이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보다나 브랜드가 남자분들께는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는 브랜드지만 여자분들께는 너무나도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실제 보다나 고객분들의 요청사항을 모아서 만든 드라이기 때문에 진짜 웬만한 장점들을 다 집약시켜 놓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바람 강력하죠? 가볍죠? 버튼 컨트롤 쉽죠? 게다가 핑크다. 지금부터 27일까지 구매하면 할인도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뿌리 볼륨 스틱 브러쉬 이거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아래 더보기 댓글창에 있는 URL 참고하셔서 쇼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관련된 영상과 매력적인 구독 좋아요